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까 하는데요. 지방 이식을 하면 얼굴이 커지나요? 제 생각에는 커질 것 같은데, 오히려 작아 보인다고 해서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슴 지방 이식을 하면 가슴이 커지고, 엉덩이 지방 이식을 하면 엉덩이가 커지고, 얼굴 지방 이식을 하면 얼굴이 커지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일명 풀페이스 지방 이식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데요. 만약 풀페이스 지방 이식을 한다면 풀페이스가 다 문페이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얼굴이 커져 보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얼굴을 예쁘게 하는 게 첫째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고, 두 번째로 얼굴을 어려 보이게 하고, 세 번째로 얼굴을 여성스럽게 한다고 하는데, 지방 이식을 아무리 예쁘게 한다 하더라도 얼굴이 커져 보이면 얼굴을 예쁘게 하는 그 원칙에 위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부위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마 지방 이식을 한다고 한다면, 이마를 지방 이식을 해서 이렇게 지방을 넣어서 이마를 불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마가 이렇게 팽창을 해서 넓어지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눈썹뼈 위 꺼진 노란 화살표 부분에 지방을 주입한다고 한다면, 윗니마인 녹색 화살표는 이렇게 눕게 되면서 이러한 얼굴이 되는데, 이때 이마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부풀면서 눈썹을 누르게 되면 눈썹과 눈 사이인 전태궁이 좁아지게 되고, 또 이마의 아랫부분이 볼록하게 되면 윗니마가 눕게 되면서 황비용 이마처럼 남성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볼에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피부 탄력이 있던 젊을 때에는 풍선을 불어서 지방이 들어가게 되면 팽팽한 느낌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볼살 처짐이 연령이 들어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비유를 들자면 가슴이 큰 사람과 가슴이 납작한 사람이 나중에 노화가 돼서 60살 때 어떤 사람이 더 가슴이 처져 있겠습니까? 물론 가슴이 젊었을 때큰 사람이 60살 됐을 때더 가슴이 처지겠죠. 볼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살이 젊었을 때는 빵빵하니 좋게 있다가도 볼살이 무거우니까 나이가 들면서 볼살이 없었던 사람보다, 피골이 상접한 사람보다 볼살이 많은 사람이, 디룩디룩한 사람이 나중에는 이 볼살 처짐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또한 턱끝 V라인을 만든다고 뭐 턱끝 필러, 턱끝 지방이식을 이렇게 뾰족하게 턱끝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얼굴이 이렇게 길어져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들 분께서는 뭐 앞광대나 뭐 이런 앞볼을 지방이식을 해서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저에게 묻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여기 그림에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앞광대가 올라오면 납작한 동양인의 얼굴에서는 빨간 부분, 즉코옆 꺼짐이 더 깊어지면서 올록볼록한 강남언니 모양의 얼굴형이 되므로 더 예쁘지가 않겠습니다. 지방이식이라는 것이 볼륨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 자가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얼굴이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습니다. 즉,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밥을 많이 먹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도 좋아지고 살도 안 찌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이식을 하면서도 얼굴이 커져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얼굴의 외곽선과 얼굴의 안쪽의 이목구비를, 얼굴의 외곽선을 호빵이라고 한다면
이목구비는 안고 격이 되는데, 호빵이 커지고 안고가 좁아지면 얼굴이 커 보이는 것이고, 호빵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안고, 눈의 크기, 또 코의 크기, 입의 크기, 이 안고가 커지게 되면 맛있는 빵이, 즉 얼굴이 작아져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애교 지방이식으로 하늘색 점선 타원형을 노란색 점선 타원형으로 눈을 커져 보이게 하게 되면 눈가 여백이 줄어들면서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되겠고요. 또 여기서 보면 콧볼 지방주입으로 콧볼이 좀 이렇게 방방하게 넓어지게 되면 파란 화살표 거리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코옆 얼굴 여백이 줄어들겠습니다. 콧볼이 퍼져서 이렇게 크면 이쁘지 않다라고 이제 그 환자분들이 많이 그 콧볼을 이렇게 좀 방방하게 하는데 저항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 노란 점선의 콧볼 폭보다 하늘색 점선의 그 입술의 가로 길이 폭이 훨씬 넓게 되면은 콧볼이 그렇게 퍼져 보이지가 않겠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하관 여백을 채워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지방이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얼굴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얼굴이 커지는지 또왜 그렇게 커지는지 또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눈썹 하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시경 이마거상술을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이마가 넓어지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굴 살이 많은 사람에게서 얼굴 지방이식은 더 얼굴이 디룩디룩하기 때문에 좀그 적응증이 되지 않겠고요. 그 본인의 얼굴형에서 지방이식이 적합할지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을지 또 얼굴이 퍼져 보이고 커져 보이지는 않을지 이러한 점에서는 그 성형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